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은 좋은 달입니다. 4월에 부진을 털어내고 강정호, 추신수 선수 5월 들어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네요. 네, 강정호, 추신수 우리를 오늘 기분 좋게 해줬죠. 먼저 그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9회 극적인 동점포로 장식한 강정호 선수. 네. 해결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보여준 거포자질이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강정호 선수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0-1로 뒤지던 9회 초 짜릿한 동점 솔로포를 쳐냈죠.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철병 마무리 투수인데요. 그 트레버 로젠탈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지난해 45세이브를 마크한 로젠탈 이 선수가 9회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세인트루이스가 이 게임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기 좋게 강정호 선수한테 한 방 맞았어요. 네. 아, 이 선수 대단한 선수예요. 올 시즌에도 11경기에 등판해서 블런 세이브나 피홈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8세이브에 평균 자책점 0.77을 찍고 있는 로젠탈. 강정호 선수는 초구 커브를 그대로 걷어올렸고요.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려냈습니다. 일단 강정호는 15경기 34타석만에 쳐낸 이 홈런으로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에서 유격수 최초로 40개의 홈런을 쳐낸 그 본인의 실력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줬죠. 이에 반해서 강정호의 유격수 경쟁자 이 조디 머서 선수 타율이 1할 9푼 7리입니다. 부진에 갇혀있죠. 강정호를 선발로 출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역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선발 출장을 했을 때 강정호 선수의 타율이 3할 6푼이거든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강정호 선수의 홈런 소식 반갑고요. 휴식 기간을 가지고 추신수 선수도 타격감 되찾고 있죠? 네, 돌아왔습니다. 잔인한 4월 힘들었을 겁니다. 연이어 장타를 쳐내면서 추신수 스스로에게 쏟아졌던 거센 비난 이거를 이제 찬사로 바꿔놨는데요. 네. 그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했죠. 3타수 1안타를 치고 타점 1개를 또 올렸습니다. 최악의 4월을 보냈던 추신수예요. 5월 들어서 타격감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전날 동점 3점포를 터뜨리고 연장 10회 말 선두타자로 나와서 우선상 2루타를 장렬시키면서 끝내기 승리에 발판을 놓은 추신 선수 이날도 아주 날카로운 타격을 선보였는데요. 2회 말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고른 추신수가 4회 말 이 오클랜드의 선발 소니 그레이의 빠른 볼을 밀어쳤습니다. 좌익수 쪽 2루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그 5월 3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쳐냄과 동시에 모두 장타를 신고했다는 거죠. 4월 말 타율이 9푼 6리 1할이 안 돼요. 텍사스 팀 사상 최악의 성적을 보였던 추신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네. 5월 들어서 12타수 4안타 타율 3할 3푼 3리 333 좋습니다. 네. 이제 유현진 선수만 남았는데 오늘도 피칭을 했다는 보도는 들어왔는데 언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아,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네. 그 TV CF로만 보는 거 이제 좀 물려요. 네. 볼을 뿌리는 공을 보고 싶은데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 유현진이란 말이죠. 이제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순조롭게 지금 재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그 네 번째 불펜 피칭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 이르면 5월 말이나 혹은 6월 초에 마운드에 복귀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유현진과 강정호 또 추신수의 맞대결이 또 한번 국내 야구 팬들을 가슴을 또 설레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어제 아, 그 권투 보다가요. 네. 텔레비전 부서진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게 또 난폭 하진 않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막 아, 화가 나더라고요. 저걸 무슨 10억 뭐 15억 뭐 아,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일 억울한 사람은 암표를 사서 본 사람들. 그러니까요. 솔까? 이건 프로복싱이 아닙니다. 솔까 아세요? 솔까? 솔까가 뭐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야, 오! 그 인터넷 신조어예요. 아, 그래요? 아, 예. 아무튼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는 무효. 이 복싱 팬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이 격투기가 유행할 수밖에 없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홍수환 전 챔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결국은 밀릴 것이다. 이거는
그 대전료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승리한 메이웨더는 경기 직후에 현재 보유한 모든 챔피언 벨트를 반납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결국 먹고 튀는 겁니까? 김샌 대결로 끝났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집중이 됐었지만 아마추어 복싱보다도 지루했다 이런 얘기고 아무튼 그래도 메이웨더는 승리를 했는데 그 전략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승리 전략? 손자병법을 공부했더군요. 36개 주의상 즉 줄행랑을 얘기합니다. 일단 도망가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었다. 일단 그 메이웨더는 파고드는 파케어를 피해서 총일 도망가에다 끝났습니다. 아니 발이 빨랐습니다. 메이웨더 얼굴에는요 네. 12회를 뛰었는데 네. 전혀 맞은 맞아요, 것도 맞아요. 없고 깨끗해요. 저희도 그런 네.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죠. 그 생방송 뉴스에 투입을 해도 될 얼굴이었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권투 선수고 그 돈을 받아가요. 예, 그도 어떻게요? 다 받아갔어요 벌써. 아, 그걸 우리도 돈 주고 중계권 따와서 우리도 보긴 했습니다만, 아 참.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권투 보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외출을 미루고 봤는데 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대요. 두 선수 이미 다 가졌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겠나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어요. 아, 근데 그래도 그 많은 돈을 내고 보러 왔으면 그러게요, 그죠? 뭔가 화끈한 경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너무 메뉴에도 도망만 다니고 해서 정말 어제 너무 참 그랬습니다.